양심에 따라 숨김과 흔들기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생각하고 이에 승인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교육청장부 장관팀 사관. 용산길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협정에 따르면 TD 이전 사업의 완료 시기가 각각 2008년, 2011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전 시기를 2016년까지 완료키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협정에 명시된 이전 시기가 변경된 것인데 이것은 2004년에 비준 동의한 두 협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개정 사안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했더니 외교통상부에서 저에게 서면 입견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지금 우리 외통부에서 국방부 통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다른 말 없다고 하고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국방부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측이 부담할 비용이 약 9조 원이라고 하는데 장관님, 비군기지 이전 사업의 총 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우리 측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미 측이 부담하는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에서 구조라고 발표했으면 뭐 그게 맞는 최신 우리가 부담할 내용이 아니라서 2008년 5월 15일 1차 한미특별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미 측에 제안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내환경법을 기준으로 해서 미 측과 협의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특별합동이 개최 이후 7차에 걸친 특별합동이 및 비공식 협의를 통해 2008년 12월 8일 공동환경평가 절차서에 정정 합의한 것이 사실입니까? 당시에 협상한 것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미 측이 수정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통상부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키리퀘스트가 공개한 기지 반환에 대한 한미 협상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한미국 대사관의 작성 문서입니다. 2008년 5월 15일 열린 특별합동위원회 회의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협상팀 대표의 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키리퀘스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